안녕하세요. 토마토 향기 인사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게 보이실랑 모르겠네. 홈스테드 토마토입니다. 홈스테드. 근데 디터미네이션이에요. 굵고 짧게. 근데 이제 큰 토마토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열렸고, 보시다시피 큰 거 하나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홈스테드는 굵고 짧게 말처럼 이렇게 많이 열리고, 그렇지만 이제 한 2, 3개월 동안만 열리겠죠. 홈스테드 디터미네이트 굵고 짧게 토마토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가 아니고 참외입니다. 참외. 여기 포도나무 화분에 제가 참외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어서 지금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참외는 물 맞으면 너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전에 심을 때는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퍼지도록 심었는데, 아니 놔뒀는데, 그러면 개미가 와서 많이 먹고, 다른 벌레들이, 쥐나 다른 벌레들이 와서 먹기 때문에 제가 이걸 씁니다. 이게 보시나 뭐 여기 그물이 있죠. 쇠로 된, 철사로 된 그물인데요. 그래서 이 그물을 타고 참외 가지가 올라가겠습니다. 쭉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게. 그러면 땅바닥에 닿는 게 적겠죠. 그러고요. 여기 또 이건 땅에서 난 건데 참외가 맞을 겁니다. 참외가 여기 자그맣게 자그맣게 참외가 보이죠. 좀 기른 거 보니까 캔탈롭이 아니고 이건 참외인 것 같습니다. 땅에 심은 거는 캔탈롭도 있고 참외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이거는 종류를 모르는 고추고요. 고추가 많이 열리고 있고요. 여기 화이트 에그 플랜트, 하얀 가지, 제가 어저께 심었기 때문에, 금방 옮겨 심었기 때문에 이번에 산 거라서 이제 어제 옮겨 심었습니다. 옆에 블랙뷰리, 그 옆에도 블랙뷰리가 아주 크고 잘 자라서 역시 제가 왕관을 씌울 거예요. 그 옆에 이지방 에그플랜트, 벌써 꽃들이 여러 폈고, 가지 꽃이 지면 금방 가지가 비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슬, 이걸 메쉬 시트라 그럽니다. MESHSHEET. 이게 어디서 나냐면요, 집에 패리어나 드라이브웨이에 콘크리트 할 때, 세멘 할 때 안에 넣는 철망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땅이 안 닿게, 싸면서도 땅이 안 닿게 자리 하는 것 같아서 사서 씁니다. 그리고 요 옆에 루비 레드 그레이프루트 화분에, 화분에 심은 거는 제가 참외 씨를 심었기 때문에 참외가 확실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참외가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참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쉬로 시스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벽쪽으로. 그리고 역시 제일 먼저 심은 옆에 오이들은 잘 자라고 벽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이들은 이제 벌써 여러 개 땄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예, 본격적으로 예, 참회가 열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 옆에 오렌지 나무도 있고 예, 저쪽에 루비 레드 그레프루도 있고 레몬트리도 있는데요. 예, 이름 보면은 이 오렌지 꽃, 레몬 꽃 꽃 냄새를 맡고 냄새가 참 향기롭고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벌떼들이 잘 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셨던 스윗한드레나 다른 도마도 꽃에도 와서 꿀을 따가기 때문에 도마도가 잘 열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레몬이나 오렌지 꽃들은 다 졌기 때문에 이렇게 참외를 심으시면 예, 노란 꽃들이 많죠. 예, 노란 꽃들이 예, 개나리 꽃 같이 노란 꽃들이 많이 피는데 예, 여기 꿀 따러 왔다가 저 옆에 더위를 피해서 벽 쪽으로 가 있는 예, 도마도 예, 꽃에도 예, 꿀을 따서 예, 도마도가 계속해서 열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차비가 없으시면 그냥 꽃나무로 심으셔도 돼요. 그러면 벌들이 좀 더 자주 오겠죠. 여기 있는 예, 플럼 예, 사스마 예, 일본 자두나무도 예,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예, 도마도 향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